왜 잠 못 자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에어컨의 와트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갔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와이프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아서 오늘 드디어 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동백암 파이프 용접하는 작업대를 그대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일반 그냥 사단사다리인데 첫 단이 뭐 찢어지고 부서지고 알맹이만 예, 살려놓고 요걸로 작업 다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EPDM 박스를 대놓고 용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날까봐 무섭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마를 준비를 해서 작업 다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마 같은 경우는 높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수평도 각자 발 4개가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다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용접기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오토치 자동 점화장치가 달려있는 용접기를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업그레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토치에서 나온 자동 점화 용접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전작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작의 용접기를 한번 볼게요. 전작의 용접기 어떨까요? 오토치 자동 점화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용접기입니다. 예전 제가 리뷰했던 제품은 LPG를 키워주고 산소를 살짝 연 다음에 자동 점화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렇게 불꽃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산소를 키워주면 우리가 용접할 수 있는 불꽃이 만들어집니다. 예, 저는 너무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산소 여기 노즐이 망가져요. 그래서 산소가 안 틀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로 두 번 갔는데 무상으로 교체와 수리를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좀 이 밸브가 너무 쓰다 보니까 좀 헐거워져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LPG가 더 켜져 버려서 작업할 때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기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잡다 보면은 비좁은 공간에 LPG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서 불꽃이 망가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야 제가 이제 잘 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오토치입니다. 자, 오토치가 좀 달라졌죠? 네, 어디가 달라졌냐? LPG 밸브가 요 뒤쪽이 아닌 여기 앞쪽 위쪽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더 뻑뻑해졌어요. 전 뻑뻑한 게 더 좋습니다. 산소는 그대로입니다. LPG는 조금 더 두꺼워졌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호스에 남아있는 잔량의 가스를 전부 다 소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잠가 줍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몽키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풀리지? 자, LPG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네, 한번 모션을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그 방향이 아닌 LPG는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거 네, 알고 계셔주시고 그 다음에 산소는 그대로 풀러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거 어디지? 어딜까? 왜냐면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LPG나 산소는 각자 돌리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새로 나온 오토치 V
불을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얘는 산소를 안 켜도 된다라고 해요. LPG만 틀고 점화 버튼을 누르고, 어우 뭐야 이거. 자, LPG를 키우고 점화 버튼을 누르거든요. 여기에서 불이 나가네요. 여기서 불이 나가서 여기 불이 붙습니다. 어, 기똥찬데? 예전 거는 LPG를 키우고 산소를 살짝 돌려놓은 상태에서 점화 버튼을 눌러야 됐었습니다. 그래야지 불이 나왔어요. 산소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불이 오히려 안 켜지고요. 너무 적게 넣어도 불이 안 켜집니다. 이래서 감이 중요했어요. LPG를 틀어놓고 산소를 감으로 맞춰놓고 틀어야지 점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오토치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LPG 틀어놓고 점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쉽게 켜집니다. 네. 그리고 산소를 주입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먼저 잠그고 LPG를 잠가 주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오토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금액 비싸죠. 일반 이런 용접기보다는 비싸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요 정도 투자하셔서 작업을 편하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능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스파크랑 그 다음에 라이터랑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용접을 떼어요. 또 용접을 떼어요. 그 다음에 또 끄고 또 놔둡니다. 그 다음 또 재단을 해서 또 작업을 하고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작 오토치를 사용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잘 샀다, 쓸 때마다 극찬을 하게 된 용접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리뷰가 뭐냐, 오토치가 위험하다, 오토치에 사고가 많았다, 오토치 불량이 많았다. 저는 그 댓글에 공감 가는 건 없었어요. 굉장히 너무 좋았고 편했고, 그런데 더 편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이게 편하다라는 거.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새로 나온 오토치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LPG가 여기에서 불이 붙어서 일로 쏴주면서 여기 불을 붙는 형태인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 여기에서 불이 이쪽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바람 불 때는. 그래가지고 불을 붙이기가 힘듭니다. 이 새로 나온 거는 바람 1단계 LPG 틀었습니다. 점화 버튼 누릅니다. 자, 못 가죠? 바람이 없으면 불 붙어요. 바람이 요 정도 불어도, 요 정도 이격해서 해도 불이 잘 안 붙어요. 네. 바람이 이렇게 센 데에서는 불 붙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요거가 제가 찾아낸 단점입니다. 야외에서 작업할 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데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토치를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오토치가 더욱더 연구하고 개발을 하셔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외부에서도 불 점화가 100% 잘 될 수 있게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토치가 굉장히 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많이 줬고요. 없어서는 안 될 공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 나온 오토치를 제가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좀 빌려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세훈아 고맙다. 주변에 공구들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되지 말라고. 여태까지는 다 제가 돈 주고 사가지고 리뷰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도 이제 빌려 와가지고 리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옷도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덥다면 또 바로 벗을 수 있는 집업이라든지 아우터 잘 준비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태였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